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에는 라즈베리 파이 4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영상 만들어 봅니다. 라즈베리 파이 4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 모듈 4 그리고 $25, 단돈 $25죠. 요게 지금 공지에 떴고요. 눌러보면은 2020년 10월 19일 어제죠. 어제 날짜로 공식 홈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여러가지 설명들이 나와있는데요. 앞부분은 지금 간략한 소개를 하고 라즈베리 파이 4가 나온지 16달 만에 컴퓨터 모듈이 출시가 되었다고 나와있고요. 요 가격이 지금 엄청 싼데 라즈베리 파이 4 모듈임에도 불구하고 $25예요.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 모듈 4라고 되어있네요. 모듈은 지금 EMC랑 와이파이 모듈 다 들어가 있고요. EMMC 플래시 메모리 0기가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EMMC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EMMC 플래시 메모리를 달 수 있고, 플래시 메모리를 달면은 외부 SD카드 소켓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옵셔널로 이제 와이어리스 커넥티비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면은 지금 요 모듈이겠죠. 이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안테나는 지금 납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안테나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소딤 타입으로 계속 상용 모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00핀짜리 두 개의 고속 인터페이스 커넥터를 사용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커넥터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고 IO보드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두 개의 HDMI 포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28개의 GPIO 포트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것 같고요. 기가 이더넷 파이 지금 이더넷 여기 달려있는 것 같고 2레인 미피 DSi 디스플레이 포트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4개가 지금 커넥터가 있거든요. FPC 커넥터가 4개가 있는데 2개는 DSi인 것 같고 2개는 카메라 포트 CSi 카메라 포트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여기 5타 났네요. DSi 이게 아니라 CSi 다시 2겠죠. 여기도 CSi 다시 2겠죠. 급하게 만들었나봐요 영상을. 특이한 점이 지금 PCIe 제네레이션 2 원 소켓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쉬운 점이 이제 M2 소켓으로 나왔으면 뭐 예를 들어서 구글 TPU 인공지능 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외부 모듈들 뭐 외부 저장 장치 요즘에는 뭐 SSD라던가 뭐 여러 가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요 타입으로 나온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거든요. PCIe Gen 2 원 소켓 그리고 USB 2.0 포트 하이스피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풀스피드겠죠? 2.0인데 3.0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아마 3.0 대신에 지금 PCIe랑 그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랑 DSi 디스플레이 쪽 그쪽으로 포트를 빼면서 USB 3.0을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 5V PSU 인풋 요거는 파워 장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마이크로 SD 카드 소켓. 전반적으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32가지의 옵션 선택사항이 있는 것 같고 화면에 보면 와이어리스 yes, no로 선택할 수 있고 램은 1기가, 2기가, 4기가, 8기가 그리고 EMMC는 없는 경우 요건 라이트 모델이겠죠. 8기가, 16기가, 32기가 요 같은 경우에는 외부 SD카드 소켓을 사용할 수 없겠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지금 $25네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요거는 라이트 버전 EMC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듈과 DDR램만 선택했을 때 1기가 DDR램만 선택했을 때 $25가 되겠습니다. 뭐 저렴한 듯 보이면서도 또 막상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요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같죠?